춘천시가 설 연휴 기간 가축 전염병 방역을 강화합니다.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본부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신고와 상황 보고 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. 설 연휴 전후로 매일 공동 방제단과 소독 차량을 이용해 가금 양돈 농장과 철새 도래지,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축산농가에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.